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오늘은요, 다도움 농장에 왔어요. 다도움에 와서 또 예쁜 아이들 소개해 드릴게요. 얘는 피어리스인데, 여기 보이죠? 2,000원. 피어리스가요, 제철 돼가지고 물드니까 아주 예쁘더라고요. 핑크보라로 물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뻐요. 피어리스 2,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너블리로즈도 소개해 드릴게요. 너블리로즈 이렇게 이쁜 아이요. 얘도 2,000원이에요. 너블리로즈 2,000원에 소개해요. 얘는 유접곡이에요. 꼭 소인재하고 비슷하죠. 소인재 비슷하게 생겼죠. 제가 소인재 있는데 걔하고 유접곡하고 비슷해요. 저도 유접곡도 있거든요. 근데 요렇게 지금 얘는 이쁘게 이렇게 아유 몽실몽실 요런 애 더 이쁘네. 생닭쯤에서 이렇게 몽실몽실 나오니까 이렇게 있는 아이 얘도 2,000원에 소개합니다. 루비도나요. 얘는 아주 입장이 통통해가지고 푸짐하게 자라죠. 이렇게 자줏빛이 드는 그런 아이예요. 루비도나 이렇게 있는 아이는 5,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는 미니 염자예요. 아이고 염자는 하나씩들 다들 이렇게 키우고 계시죠. 미니 염자 어떤 애를 들어볼까? 여기 미니 염자 요 정도 포토가 요렇게 두수가 요렇게 있어요. 합식이네요. 요렇게 있는 아이 2,000원입니다. 골든 글로우 소개합니다. 얘는 목대가 요렇게 있어가지고 좋네요. 목대 이 정도 있으면은 얘가 또 그만큼 세월을 묵었다는 아이죠. 얘도요 물이 들면 여기가 핑크빛으로요 라인이 제 거 보니까 핑크빛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이 들어요. 네, 골드 글로우예요. 한 포트에 3,000원씩 소개합니다. 얘는 살구 미인금이에요. 살구 미인금. 얘도 2,000원에 소개합니다. 집시예요. 얘 집시도 저 보라색, 핑크보라로 그렇게 이쁘게 물 들어요. 핑크보라가 아니라 자줏빛 보라. 그렇게 이쁘게 물이더라요. 어머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2,000원이에요. 골드코인이요. 얘도 골드코인도 이뻐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골드큼 금이 이렇게 나와있죠. 골드코인 얘는 2,000원이에요. 옆에 까라솔도 보여드릴게요. 얘도 2,000원이에요. 여기 자구친 거 좀 보세요. 까라솔 요 특징이죠. 요렇게 여기 엄마가 나오면 그 밑에서 이렇게 자구가 땡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구치더라고요. 까라솔 요렇게 있는 아이 2,000원이에요. 미싱류요. 핑크보라로 물이 드는 예쁜 아이. 미싱류 이렇게 2두 짜리도 있고 이러네요. 2,000원입니다. 티피 소개합니다. 여기 티피도 2,000원에 소개해요. 마디바예요. 지금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이 들었죠. 아이고 제가 목소리가 좀 이상합니다. 요즘 계속 이렇게 목이 안 좋아요. 얘네들 입장이 이렇게 생겨야 얘네들이 이제 성장하면은 아주 멋지게 나와요. 지금 어린데도 프릴이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어린데도 프릴이 다 이렇게 지금 이쁘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디바 이렇게 있는 아이 8,000원이에요. 이렇게 이두 근생도 있네요. 바이솔이죠. 얘는 능견입니다. 바이솔 능견 이렇게 엄청 대품 큰 아이예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에 소개할게요. 요렇게 대품으로 요렇게 크게 키울도 요런 아이들은 목대가 굵게 나와요. 굵게 나와서 얼굴이 요렇게 있고 여기 자구도 더 그냥 기르고 싶으시면 그냥 달려놓으면 얘네들은 또 이렇게 성장하죠. 지금 여기 어린아이인데도 목대 좀 보세요. 이렇게 굵어요. 목대가 이렇게 굵죠. 여기 애기인데도 얘는 더 굵습니다. 능견 요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이에요. 사과 미인 요렇게 있는 아이 소개합니다.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많이 나왔어요. 얘 9,000원이에요. 실라이 이렇게 있는 아이는 9,000원에 소개합니다. TM이 피멍 들듯이 이렇게 지금 얘는 물들어 갖고 있네. 어머나 TM이에요. 이렇게 있는 아이 10,000원입니다. 제니퍼가 이렇게 아주 이쁘게 자라고 있어요. 여기 각이 보이시나? 각이 이렇게 져가지고 이렇게 이쁘죠? 얘가 더 이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각이 더 선명하게 나와요.
그래야 아주 그렇게 멋있게 자랍니다. 여기 뒤에 금 여기도 선명하게 각이 지고 이렇게 멋있는 아이요. 18,000원이에요. 18,000원이면 엄청 착한 가격입니다. 맵이나 금이죠? 복륜이 이렇게 있으면서 노란 네모빛 복륜이 나오면서 얘가 또 제철 되면은 핑크빛이 가장자리로 이렇게 가장자리로 핑크빛이 이렇게 들어와서 그렇게 이쁜 아이예요. 맵이나 금이요. 어머 얘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요. 9,000원씩 판매하던 아이인데 7,000원, 2,000원 할인해가지고 7,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는 입장이 변이된 아이들이 많네. 컬러 라이너입니다. 또 이름이 생소하네. 컬러 라이너 이렇게 있는 아이요. 4,000원이에요. 얘는 하트 시그널이라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입장에 돌기가 나왔어요. 돌기 나오고 입장 끝도 이렇게 이쁘죠? 입장 끝 요 모양이 하트 시그널 이렇게 있는 아이는 5,000원이에요. 라울 금이요. 금입니다. 라울 금 5,000원입니다. 원종 복랑 금이죠. 근데 얘 어쩜 이렇게 이뻐? 어머 두수도 이렇게 좋아. 어머 이렇게 좋은 아이가 3,000원이래요. 제가 이렇게 들어봤어요. 여기가 더 이제 이뻐 선명하게 이뻐지잖아요. 요즘은 날이 습해가지고 아가들 색상이 빠져가지고 조금 덜 이뻐요. 근데 이제 찬바람 들면서 저기 가을 되죠? 정말 이뻐져요 애들이. 요런 분도 뽀얗게 나오면서 요 라인이 선명하게 나오고 레몬빛도 선명하게 나오고 그렇게 이뻐지는 아이들이에요. 얘는 이렇게 있는 원종 복랑금 어머 얘 3,000원입니다 얘 예뻐서 한번 찍어봐요. 릴리 패드거든요. 어머 세상에 입장 좀 보세요. 그냥 요렇게 초록이래도 입장 좀 보세요. 그냥 꽃이잖아요. 꽃이 다글다글 이렇게 꽃다발이 이렇게 있는 것 같이 이렇게 이쁘죠. 릴리 패드예요. 얘가 또 저 제철 되면 물들잖아요. 그러면 정말 예쁘답니다. 릴리 패드 이렇게 있는 아이 두수가 이렇게 좋죠. 아주 대품이에요. 대품인 아이 3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요. 요런 분에 심어진 아이 소개할게요. 이렇게 이쁘게 심어진 아이 피어리스예요. 피어리스를 이렇게 심어놨는데 피어리스가 저거 핑크보라로 물이 들지요. 이렇게 있는 아이 이렇게 하모엔 요 저기 화분에 심어줬는데 어머 얘는 변이가 왔어. 이렇게 네 이렇게 피어리스 이렇게 요 화분하고 같이 55,000원에 소개할게요. 예뻐요. 그죠? 요 화분이 진짜 이쁘더라고요. 여기 옆에 아르제. 아르제도 소개해드릴게요. 아르제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어요. 이렇게 얘도 이렇게 이쁘죠? 아르제 요렇게 있는 아이 4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분 포함해서 4만원이에요. 여기 분이 조금 예뻐가지고 이렇게 좀 가격 있죠? 미싱류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이쁜 아이 제가 맨날 요 저 볼 적마다 얘 저 진열장에 진열하고 싶다는 아이예요. 미싱류 요렇게 있는 아이 분 포함해서 47,000원입니다 우리 분을 제가 소개를 해드려가지고 이 분이 얼마라는 거 아시죠? 이렇게 있는 아이 47,000원이에요 여기 얘 보여드릴까요?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얘는 케빈 카이저예요. 케빈 카이저는 얘도 또 가격대가 있는 애잖아요. 케빈 카이저 하면은 근데 또 분도 또 이렇게 예쁜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케빈 카이저 이렇게 있는 아이는 8만원입니다. 분채 배송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 포함해서 가니까 또 마음에 드는 아이 있으면 주문하세요. 환엽 케빈 카이저예요. 얘는 환엽 케빈 카이저 이렇게 있는 아이 분에 이렇게 심어져 있습니다. 이런 분에 이렇게 있는 아이는 8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근데 얘 케빈 카이저가 2도로 이렇게 있으면서 엄청 크죠? 요런 아이 케빈 카이저 값만 해도 네 값이 나가는 아이예요. 수연 얘는 철화네요. 수연이 요렇게 철화가 있네. 요렇게 둘렀죠? 수연 철화 요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얘는 58,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비너스 소개해드릴까요? 비너스도 보여드릴게요. 비너스는 두수가 이렇게 좋아요.
이렇게 비너스가 여기 엄마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렇게 도수가 좋은데 여기 하모 다돔 여기 저기 화분 얘가 화분이 작은 분이 아니에요. 그래도 좀 큰 분입니다. 이렇게 있는 비너스를 73,000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올리비아 금도 소개될게요. 올리비아 금 어쩜 이렇게 이뻐? 여기 이렇게 단순해 보이는 이런 분에다 심었죠. 근데 저 개인적으로 깔끔하면서 요 저 백자로 이렇게 무늬 했는데 요 분이 이쁘더라고요. 실증 안 날 것 같은 느낌. 올리비아 금 이렇게 있는 아이들요. 73,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여기는요 유약을 여기 쉽게 사용하는 그런 유약을 쓰셔가지고요. 웬만해서는 이게 때가 안 탄대요. 이렇게 손으로 문지르고 막 이렇게 해도 이게 유약이 때가 안 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요 분이 조금 그 고가가 되더라고요. 흙도 여기 저기 뭐야 화분 만드시는 분 화방 그 사장님 저 독특한 그 흙배합으로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지고요. 얘가 웬만큼 저 떨어져 가지고 깨지지도 않는데요. 그러고선 저 굽기도 잘 굽시더라고요. 토스카넬리 요렇게 있는 아이 손톱급이 요렇게 멋있네요.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75,000원에 소개할게요. 청옥도 보여드릴게요. 어머 청옥 요렇게 여기다가 프로방스 비슷한 요런 느낌이 있는 화병에다 이렇게 심었는데 왜 이렇게 이뻐요? 청옥? 이쁘죠? 요렇게. 그래서 이하고 이하고도 잘 어울리네. 요렇게 있는 아이 59,000원에 소개합니다. 다크썬도 보여드릴까요? 여기 얘는요. 여기 거품 문양이 이렇게 있는 분이죠. 얘는 예원 분이에요. 예원 분 이렇게 있는데 다크선을 이렇게 심어 놓으셨습니다. 다크선 얘가요 아주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제철 되죠? 그러면 얘가 아주 그냥 새빨개집니다. 다크선 이렇게 있는 아이 20,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까라솔도 보여 드릴게요. 예원 분이에요. 까라솔 이렇게 있는 아이 14,000원에 소개할게요. 까라솔도 이렇게 이쁘게 심어 놓으셨네요. 멀로도 보여드릴게요. 멀로 요렇게 대접형인 요런 예원분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얘는 20,000원입니다 여기 러우 금도 보여드릴게요. 아가들이 지금 장마철이고 이래 가지고 물이 다 빠져 가지고 지금은 안 이쁜데요 요런 아이 들이셔 가지고 잘 달구세요. 그럼 가을에 엄청 이뻐져요. 러우 금이죠. 얘 러우 금도 어머 제거 저기 하는데 엄청 이쁘더라고요. 24,000원이에요. 이렇게 얘는 다나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핑크베라도 소개할게요. 얘도 핑크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물듭니다. 이렇게 다나 분에 이렇게 심어진 아이 17,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이런 분에 심어져 있습니다. 이렇게요. 얘는 어디 분인가? 아니, 이런 분에 심어져 있는데 요 철화가요. 이렇게 부채꼴로 가면은 최상품이래요. 제일 잘 자라는 형이래요. 이제 수형이 제일 잘하는 형. 프랭크 철화예요. 프랭크 철화면은요. 얘도 물이 빨갛게 들어요. 빨갛게 들어가지고 그렇게 이쁘게 자라는 아이예요. 프랭크 철화 이렇게 있는 아이. 분 포함해서 48,000원이에요. 여기 분채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화이트 그린이 보여드릴게요. 화이트 그린이는 저렇게 지금 얘는 안 빠져 있네. 요렇게 있는 아이 보세요. 화이트 그린이 지금 다 물 빠져 가지고 화이트 그린이가 이렇게 저기 초록으로 나와 있는데 얘는 물이 이렇게 아직도 안 빠지고 있네요. 예. 다이기마다 다 또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얘 분이요 엄청 멋있어요. 이렇게 분이 요렇게 멋있어. 제가 지금 돌려봤죠. 이렇게 주물럭 분인데 주물른 듯 하면서 이렇게 이쁘게 주름을 이렇게 하셨네. 아우 이렇게 만들기도 힘들겠어. 보세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정면은 이렇게 이쁘게. 화이트 그린이 분 포함해서요 분값만 해도 꽤 나갈 것 같아. 화이트 그린이 이렇게 있는 아이 분 포함해서 12만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대로 받으셔서 얘는 이대로 관상을 하셔도 되죠. 여기 아우 얘는 입장이 엄청 푸짐하고 크게 자라는 아이거든요. 블링 쿨스 블루예요. 얘 입장이요 이만하게 자라는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그렇게 자라는 얘 블루. 얘도 지금 엄청 많이 지금 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뽀얀 분이 나와가지고
입장 라인이 자줏빛 비슷하게 살짝 그렇게 물이 들어요. 그래서 아주 그렇게 매력 있는 아이랍니다. 근데 요런 분에다 심으셨어요. 여기 다리, 굽다리 이렇게 있는 분. 이렇게 제가 무거워서 못 드니까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얘는 15만원에, 여기 분 포함해서 15만원에 소개하는데요. 얘 아가만 해도 그 가격 갈 것 같아. 그렇게 아주 크고 푸짐하게 자라는 아이입니다. 오늘은요, 이렇게 다동음에 와서 예쁜 아이들, 또 분에 심어진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어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 감사합니다.